예, 네, 맞아서 반갑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네, 한 가지만 시끄러워하죠. 배움을 놔두는 사람들 대표. 저희 단체는 배움을 놔두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나누고 끝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기부, 그 중에서도 재능 기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기부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돈이요. 예, 돈. 재능 기부하면 뭐 떠오르세요? 강연이요. 뭐 돈으로 하는 거 아니면 거의 다 재능 기부예요. 의사가 의술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교육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재능 기부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에서 도와준다면 그것도 재능 기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능 기부는 어떤 아주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런 비물질적인 것들을 기부하는 행위를 재능 기부라고 해요. 그러면은 재능 기부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능 기부의 주체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자, 그럼 비영리 단체가 뭘까요? 비영리 단체가 뭘까요? 아, 여러분, 저 태생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액션이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랑. 자, 비영리 단체가 뭘까요? 영리에 받는 비영리예요. 애들 가르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영리에 받는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비영리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NGO. NGO라고도 하죠. Non-profi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네? 교회? 예, 네, 교회도 비영리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다 돼요. 뭐, 국가공작원 동지회. 뭐, 다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은. 자, 하지만 오늘 제 논의에서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걸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제가 오늘 논하고 싶은 비영리 단체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활동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첫 번째. 네. 물론 보면 뭐, 김장봉사 단체, 연탄 릴레이 하기 단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봉사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와는 약간 다른 성격인 것이라서 우선 논의해서 잠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까요? 100% 자원봉사자들에게 의해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네, 단체가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임금을 받는 산근 근로자와 자원봉사자로 양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단체의 성격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0%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로 논의를 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꾸준히 활동하는 단체. 예. 우선 그럼 이런 봉사단체가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름 대볼 수 있는 분, 이런 단체 생각나는 거 있는 분. 예, 배움을 하는 사람들 첫 번째, 그 다음 예,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망하는 이유 뭘까요? 예, 설렁설렁 대충대충 나하나쯤이나 봉사단체 따위가 예. 이런 생각을 하는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단체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재능기부를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의 역량의 한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부하는 시간이 자신이 그저 그냥 남에게 주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전의 기회 혹은 자신의 발전의 기회를 여기지 않고 그냥 줘버리는 기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하면서 이렇게 뭐 주인의식을 갖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품질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라면은 일정한 품질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선입견 때문에 품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회피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단체에 좋은 뜻을 가지고 운영된 단체더라도 품질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그 수혜자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라는 가치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영감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네. 저기 어머님, 저희가 굉장히 좋은 단체인데요.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또 뭐 애들 불러다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겠지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식 많이 받고요. 네.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교육 같은 가격이 없는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품질을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면은 사기업이나 이런 다른 주체에 비해서 비영리 단체가 우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업은 자금력도 있고요.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런데 비용이라체나 공산체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약합니다. 자원봉사들에게는. 자, 하지만 그런 불리함을 딛고도 비용 자체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 또 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 더 멀시네요. 자, 비용 자체가 절대적인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절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첫째. 비용 자체가 사기업에 비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인력 구성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인력이 들고남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는 제약이 적습니다. 만약에 어떤 재미들을 해보기 위해서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와 기획자와 다 모으려고 하면은 기본 연봉 2억부터 시작합니다. 다 합치면은 제대로 된 회사 해보려면 한 10명 모으려면은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인력 구성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장점이 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교육 콘텐츠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여러가지 사회적 제약에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작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작권을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유롭게 공개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를 들어보셨나요? 예. 뭐 그런 거 전부 다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활동단체, 비영리단체가 가진 100점 100승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봉사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평적 문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수평적 문화 뭘까요? 네. 봉사자, 100%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라면 나의 시간이 귀중한 만큼 남의 시간도 귀중합니다. 봉사활동단체에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안 좋은 말이 뭘까요? 저 내일 시험이 두 갠데. 아, 지각입니다. 상대편이 시험 없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런 걸 존중해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단체라고 만들었는데, 누구는 아이들과 대면하면서, 예, 300이 3이 뭔가,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하도록 강요받고, 누군가는 사장실에 앉아가지고 지시만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봉사단체들의 캐착입니다, 지금. 저 봉사 해보셨잖아요, 다들. 해보셨죠? 가면은 뒤에 앉아 계신 분 따로 있고, 일하는 분 따로 있고. 예,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IT의 힘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 봉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봉사단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특히 100% 자원봉사자들을 인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잔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예,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남는 게 뭐죠? 관광을 하면 사진이 남고,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뭐가 남죠? 봉사활동 확인서가 남습니다. 누가 발급해주나요? 다들 자원봉사자인데? 남의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한 사람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IT가 도움을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석체크 누가 하나요? 남의 출석체크라는 자원봉사를 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의 힘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네. 자, 귀찮은 것은 기계가 할 수 있게 한다. 이것도 한 가지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재능 기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 저는 저 본업이 교육자 아니에요. 저 본업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예, 저 본업은 프로그래머이고 그래서 저는 이 단체에 교육도 하지만은 프로그래밍으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체에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봉사활동이 교육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뭐 TEDx 안에도 그렇잖아요. TEDx 안에도 이렇게 제가 한국어로 강연을 하면은 순간 영어로 번역을 해주겠죠? 잘 되면 중국어로 번역해도 되고요. 자발적으로 자신이 잘하는 걸 갖고 기부한다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품질. 이거 빼놓고는 안 됩니다. 예.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이상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평적 문화.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예. 누구는 시험 있고 시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동화. 봉사활동이 발표하는 봉사활동하는 사람 없어요. 자, 재능 기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원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런 게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다 좋은데, 예, 정말 다 좋은데 이런 게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저 사기꾼 아닙니다. 다 적용된 단체가 있습니다. 키노츠 배경이 바뀌었죠. 예, 어두컴컴한 TX분님에서 자 밝은 분위기로 자 배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배움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체냐면요, 2007년도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하여 수학, 과학 그리고 요즘은 영어도 합니다. 영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성된 봉사단체입니다. 네. 직접 교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4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200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2대1이네. 주 6일 동안 하거든요. 네. 주 6일 동안 꾸준히 애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네. 단순히 놀아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전설아 구현했습니다. 배움을 하는 사람들 베이스캠프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날씨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동화 다 해줍니다. 학생들이 출석하는 거, 네. 출결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관리합니다. 그냥 전자출석부라고 하죠. 전 버튼만 누르면 출석이 기록되고 전부 다 통계가 됩니다. 네. 네. 특정 학생이 맞다. 네. 버튼 누르면 SNS로 학부모에게 문자가 가요. 아, 정말 악독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합니다. 네, 해보시면 압니다. 네. 아, 아까 말했던 우리 자랑. 공산동 인증서 자동생성. 누구나 자신의 활동을 일지로 기록하게 되면 그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합니다. 네. 자기가 안 했는데 사기치면 기계가 모르니까 발급해주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입력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육에 필요한 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재도 필요하고, 책으로 된 교재도 필요하고, 문제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게 많아요. 그 중에 문제는 십시일반 형태로 전부 다 모아서 관리합니다. 네. 문제입력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해숙 선생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장에, 우리 교육하는 방을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교육장에 올 때마다 자발적으로 학생들 교육에 쓰일 문제를 한두 문제씩 기부합니다. 그러면은 뭐 수식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하게 되면 이것들이 전부 다 전산화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됩니다. 네, 객관식도 만들 수 있고 주관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류에 따라서 분류되게 되고요. 나중에 교육에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대라스 교육장에서 선생님들이 추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분류돼서. 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베라사 문제입력 시스템이 현재 2만 개가 넘는 문제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2만 개가 넘는 문제 중에서 학생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바로 검색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생각해보시면은 여러분이 과외를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내가 이 학생에게 과외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재를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학생 수준을 함께 문제도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정도 다 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기계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베라사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협업을 구축한 것이 베라사의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문제를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PDF로 문제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베라사는 전국 6개 교육장에서 2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잠시 통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고요.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 네, 지금 현재 처음에는 네, 용산지역에, 서울 용산지역에 용산교육장이 존재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 유성지역에도 교육청이 생겼습니다. 대라사의 방식을 원래 대라사 기획 때부터 싹게 해보려고 한거 아니에요. 정말 크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이 생겼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생깁니다. 네. 마포구 금성구. 네. 그리고 경기도에도 진출합니다. 모양교육장. 구로구에도 마지막 생기교육장이 생겼습니다. 네. 저렇게 교육장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우리가 한미병원 전산 시스템과 교재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균등한 품질 교육을 다수의 교육장 진행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가장 큰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것이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배움을 하는 사람들에서 학생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재 개발이 선행됩니다, 항상. 네, 배움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했죠. 봉사단체 따위가. 설마 봉사단체가.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봉사단체가 책을 만들었어요. 한 번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처음 한 글자 한 글자부터 모두 선생님들의 손으로 작성되었고요. 들어있는 모든 삽화 디자인팀 선생님의 노력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진들, 전 세계의 수많은 인터넷 기자들이 플리커나 자기도 모르게 위키피디아로 저희에게 기부한 그런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진짜 모를 거예요. 미국에서 여기 보면 저희 친구가 보면 여기 뭐 단원별로 사진들이 있는데, 네, 뭐 이런 사진 찍은 사람이 한 주에 여성층에게 자기가 기여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갖고 애들을 교육합니다. 네, 저희 조직입니다. 왼쪽에 플리커라고 된 것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로고가 보이시죠? 대한민국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로고를 달고 공개되는 컨텐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요즘 네이버 블로그 제가 보여주시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로고 달려요. 뭐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네, 배우라는 사람들의 모든 교재에는 자기가 있었으나 따라갑니다. 그 말은 배우라는 사람들의 교재를 누가 가져오다가 타단체의 교재인 척 해도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네, 우리 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해도 아무 신경 안 써요. 더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자, 2만 400개 무슨 숫자일까요? 여기 제가 스티브 잡스를 하는 건데, 자, 2만 400개가 뭘까요? 2만 400개. 문제 처음에 문제가 몇 개 있을까요? 네, 1300개 정도 있습니다. 배우라는 사람들의 문제 입력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문제 양은 어제부로 2만 400개입니다.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은 문제를 검색해서 문제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2만 400개의 문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실 분들에게는 무조건 공개하겠습니다. 네. 적어두세요. http://qb.educhel.kr 간단한 가입 절차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과외를 하실 때 쓰셔도 됩니다.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안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배우라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분위기가네, 이거는. 여러분에게, 문제지! 16번에 해당하는 중학교 문제를 자유롭게 기부합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네. 스티커 써 이런 게 보이군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예.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책, 예. 이건 또 홍소핑 분위기인데요. 예. 8점 세트입니다. 예. 8가지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수학, 과학, 영어. 영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8가지 교재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네. 이건 예전부터 공개하고 있던 건데, PDF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www.educhel.kr.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하는 사람들은 공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업이나 단체들 하나하나의 힘으로는 사기업이나 아니면은 더 강한 힘을 가진 주체들에게 대응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발전해 가면서 스스로의 특색을 살려나갈 수 있다면 그걸 꿈꾸는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애물란 삶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친구만 잡다가 애들 고생만 시킬 뿐이라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3년을 버텨오면서 어려웠던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어느 누구도 배우려는 사람들이 교재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IT를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만의 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들 수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려는 사람들은 이 순간을 끝까지 도전합니다. 배우려는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교육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과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사람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동참해보세요. 네. 가장 최근의 시범들입니다. 1년에 92년생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과학시험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배우는 사람 학생 100여 명은 서울과학고등학교 그리고 대전과학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과학시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애들 입에서 저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 대학에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 시작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저 대학교 때 저 외국어 생각났습니다. 저 대학교 때 위키피디아로 신청 했다가 학사경을 받을 뻔했습니다. 교수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처도 불분명한 어떤 저런 자료를 가지고 리포트 쓰냐, 우리 학교 교수하고 있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뭐 학사경고 하니까 뭐 싸워볼 그런 의욕은 없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교수님은 위키피디아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집단지성의 힘을 약보가 안됩니다. 배우려는 사람의 교재 개발도 지금까지는 인하우스에서 선생님들 몇몇이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위키 형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네, 글로 찾아오시면 저는 거기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